성능을 슈드 3호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까지 좋아요? 그럼 싫어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저의 강아지에게 몇번 먹이를 주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I should 뭐라고? 그렇죠. feed 뜻이 뭐예요? 먹이를 주다라는 하다시예요. 이거. 자,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슬슬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먹이를 주어야만 합니까? I feed. 예, 그럼 문장 완성.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그렇죠. 잘 하네요. 됐습니까?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제가 먹이 줘야만 합니까? 누구에게?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오케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다? 누가니? 누가니 묻는 문장이니까 누가니 그대로 쓰고 있죠. Should I feed? 제가 먹여야만 합니까? How many times?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새로운 거 알려주고 싶은 건몇 번인지 묻고 싶을 때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times? 그러면 얼마나 많은 책? 그렇죠. How many books do you have? 책몇권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How much money 하면 또 그때는 얼마나 많은 돈이야? 돈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much로 씁니다. 양이 많은 이란 뜻에. 근데 돈을 왜못 세요? 돈을 세는 단위 원, 달러 이런 건셀수 있지만 돈은 못 센대요. 그래서 how many money가 아니고요. How much money. 하지만 번 횟수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time is 동영상에도 설명해 놨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타임을 시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시간이란 뜻 말고, 번 횟수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한다?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How many times should I feed my puppy?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하루에 세번그 녀석에게 먹이를 줘야만 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You should feed it 3 times.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먹이를 줘야만 한다. You should feed it 까지 갑시다. 너는 그 녀석에게 먹이를 줘야만 한다. You should feed it 하루에 세 번. 3 times a day. 3 times a day. 양치질도 3 time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양치질 몇번 해야 되는지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오케이. 그래서 양치질 몇번 해야 됩니까? 그럼 브러쉬의 뜻이 하다시란 말이죠. 손질하다. 그러면 you should brush my teeth는 여러 개니까 them.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하루에 세 번씩 손질해야만 한다. How many times should I brush my teeth? You should brush them 3 time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You should feed it You should feed it 3 times a day. 3 times a day. 하루에 3번. 3 times a day.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계속해서,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학교를 걸어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 You should. 그렇죠. You should walk. 묻는 말첫 단계. 그렇죠. Should you walk? 문자 완성. How long should you walk?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학교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니?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학교 가는데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얘는 여, 이 나라 여기 미국인가 봐, 미국. 학교 엄청 멀리 있어. 그래서 걸어서 가면 3시간 걸려요. 그래서 I should you walk.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자, 시간이라고 해서 time을 생각하면 안 돼. time은 그냥 시간이야. 60분이 모인 시간은 hour라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60분이 모여서 1시간 된그 시간은 time이 아니고 hour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 학교를 얼마나 오래 걸어갈 만하니? How long? Rache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How long should you walk to school? 그랬더니 나는 3시간은 걸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I should walk to school for 3 hours.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누가다? I should do. 묻는 말. Should I do? 그러면 문장 완성.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 fighter?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do?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to be a firefighter. 소방관 되다. Be a firefighter. 이거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앞에 붙는 투하고 to school 할때 to는 다르다 했습니다. 오케이.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됩니다.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하드하게 스터디하고 운동해야만 한다 했네요. 그래서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야만 돼. 오케이. 그래서 study 뜻은 공부하다라는 하다시, exercise 뜻은 운동하다라는 하다시, 양념시 뒤에 하다라는 말이 두 개가 올라오니까 중간에다가 and를 넣어서 뭐 해야만 하고 그리고 뭐 해야 공부해 스터디 해야만 하고 엑서사이즈 해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hard의 뜻은 열심히가 되겠죠. 열심히. hard는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심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소방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럽니다. What should I do? 그렇죠.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저 통문자 암기력이 좋아졌네요.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너는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운동해야 돼. 그렇죠.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You should study and exercise hard. 좋습니까? 오케이. 다음 표요. 마당에 언제 잔디가 자랄 건가요? 잔디가 자라서 빨리 보고 싶은데 언제 자랄까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The grass will grow. 그렇죠. 누가다 만들었네요. 잔디가 자랄 것이다. The grass will grow.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 grass grow? 오케이. 문장 완성.
When okay, 그래서 언제 잔디가 자랄까요? When will the grass grow? 그 마당에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당연히 뭐 봄에 자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대신에 뭐 대신에 it 써서 봄에 자라게 될 거야. It will grow in the spring. 그렇죠. 봄에 in the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봄에 자라게 될 거야. 그렇죠. It will grow in the spring. Grow. 오케이. 그럼 문장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 마당에 잔디는 언제 자라게 되나요? 그렇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랬더니 봄에는 자라게 될 거야. It will grow in the spring. It will grow in the spring. Okay. Excellent. 훌륭합니다. 오, 멋지네요. 통문자 암기력과 단어 암기력도 모두 향상된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슈드 세 번째 발번까지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 서현이가 지금 최고 속도가 빠르네. 오, 수고했어요. 네.